정말. 아이, 험아, 같이 해. 싫어. 내가 먼저 할 거야. 아, 정말. 내가 먼저 해야지. 아이, 정말.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내가 먼저 지롱. 야, 그 무슨 카드인 줄 알고. 아이, 몰라. 뭐든 재밌겠지. 시간을 달리는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 1774년. 보여줬다! 갑시다! 아니, 여기 어디야, 여기? 안녕하세요! 얘까지 왜 같이 있니? 니들 누구야? 전 영기인데요. 전 승환인데요. 우린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왔는데.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을 달려?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간다. 야! 우와, 일곱 칸이다! 우와! 아이,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까지 가? 아이,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우와!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은 뭘까요? 어? 독립전쟁? 미국이 어디에서 독립을 해요? 영국한테서. 우린 원래 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오.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 바닷가 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영국인 중에 돈을 벌려는 상인과 모험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식민지가 13개가 됐지. 어? 그럼 미국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어요? 아니지. 원래 살던 사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지. 거기다가 프랑스랑 네덜란드 같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까지 있었다니까? 영토 때문에 전쟁까지 났었어! 원주민이랑 프랑스랑 같은 편.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랑 영국이 편 먹고 전쟁을 9년이나 했는데 영국이 이겼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영국 왕 조지 3세가 글쎄! 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네. 빚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본국인데 식민지는 내라면 내야죠. 고!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우리 식민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야. 영국에서 설탕 사려면 세금 내! 뭐? 아니, 설탕값에 세금을 더 내라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비싸다고 설탕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영국 놈들 식민지에서 돈 뜯어가라고 아주 작정을 했네. 그러니까요. 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종이로 뭐 만들려면 세금 내! 설탕법에 인지세까지 그냥 자꾸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지 뭐야. 신문을 만드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난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했어. 유제품!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시위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결국 영국에서 인지세를 폐지했어. 근데 다른 법을 또 만든 거야. 다른 세금은 다 취소할 테니까 대신에 홍차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것만 사다 먹어. 알았지? 영국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영국 소유의 동인도 회사의 차만 수입해서 먹으라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홍차를 싸게 들여와 팔던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지. 자자자자.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세금을 막 뜯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영국 국왕에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보여줍시다! 갑시다! 갑시다! 세뮤얼! 세뮤얼! 화가 난 사람들은 보스턴 항구로 달려갔지. 그리고는 이 홍차만 먹으라고!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동인도 회사 배에 있던 홍차를 3시간 동안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로 이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야. 버려! 버려! 영구만은 보고 있지?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를 했어. 대영제국의 반항을 해? 반란이죠. 바다에 버린 홍차값 다 물어내라고 그래. 반항하는 것들 다 잡아가고! 군대를 앞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해.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지만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민지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나선 안 됩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보스턴 항구부터 열어달라고 합시다. 아니 사과라니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군대를 모집합시다. 군대라니요. 그건 반역입니다. 엄연히 영국의 왕은 우리의 왕이요. 그래요. 홍차값 물어주고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왕한테 부탁합시다. 아, 답답하구만. 싸워야 하는데. 답답한 소리죠. 그만하시오. 영국의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팽팽하게 나뉘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뒤 렉싱턴에서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던 거지. 정답! 네, 미국을 독립전쟁으로 이끄는 이 사건은 보스턴 차 사건! 정답! 맞습니다! 잘했다! 아, 근데 어떻게 홍차 때문에 전쟁이 나요? 사람들이 즐겨 마신 홍차에 세금을 왕창 매기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했지.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이번엔 내가 여섯 칸. 이야. 우와. 좀만 더 가지. 에이,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와! 전쟁터로 날아온 이것 때문에 대륙군의 사기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사기가 높아지면 치킨? 땡! 틀렸기 때문에 벌칙으로 뒤로 두 칸 이동합니다. 죄송해요. 또 틀리기 전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정식군인이 없었어. 그리고 또 모두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 봐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옳소. 군대를 만들고 싸워서 독립해야 합니다. 나 독립을 왜 합니까? 영국 식민지로 있는 게 더 나아요. 아니, 지금 영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말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린 정식 군대도 없고 총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우고 있으니 독립은 무리고 당장 영국군을 물리칠 군대라도 만들까요? 이렇게 대륙군이 만들어졌고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 됐어. 우리는 식민지의 정식 군대인 대륙군이다. 영국군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싸우자! 와! 하지만 영국군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
꼭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전투해서 지고 있었지. 그러다 1776년 1월에 상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이 책은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이 책을 보니까 독립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만 죽어라 이라고. 돈은 영국 다 가져가고요.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조목조목 쓰여진 이 책을 읽고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결국 독립합시다! 그럽시다! 식민지 연합 대표들도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럼 선언서부터 만듭시다. 그럽시다. 좋습니다. 좋소!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지. 제군들, 우린 이제 미합중국의 독립군입니다! 우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미합중국의 통일이다! 자, 독립 가자! 전환 발사! 공격하라! 발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줘서 미국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 우와! 우리 살리라! 미합중국 만세! 아, 정답! 네, 대륙군의 사기를 높인 이것은 독립선언서! 정답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된답니다. 아~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우와, 많이, 많이, 많이. 우와, 우와, 우와. 손가락, 조금만 더. 우와.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문이 열렸다. 가자, 갈게. 아저씨.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주고 가세요. 다음에도 또 올게. 안녕. 물도와, 물도와.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많니? 아, 조심해. 아우, 안녕. 친구들, 아쉽겠지만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쭉쭉쭉. 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어? 여기 조지 워싱턴 카드 있다. 그러네. 해볼까? 어? 어? 왜 안 되지? 하루에 여러 번은 안 되나? 영기라, 승원아, 내려와. 저녁 먹자. 네. 저녁밥 먹어야지. 아니, 저, 같이 가요. 같이 가, 형아! 아, 형아, 같이 가! 이럴 때만 빨라! 아이, 형아,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근데 이게 오늘은 될까? 어제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 게임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아닐까? 어, 그럼 오늘은 날이 벗겼으니까 되겠네? 빨리 해봐! 그러면 조지 워싱턴 다시 도전! 시간을 달리는 조지 워싱턴 이야기. 1781년. 어? 정말로 또 오셨다. 네가 여기 또 온다고 그랬잖아. 아니, 진짜로 떨지 몰랐지.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 쇼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게임 잘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도전!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야! 우와! 11칸! 우와! 11칸, 11칸. 우와, 진짜 많이 갔지? 우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륙군 사령관 워싱턴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할까요? 반납? 사령관이 될 때 뭘 받았지?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그러니까 미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거 기억나지? 알아요, 알아요. 워싱턴은 독립전쟁이 터지자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국군에게 항복을 받아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그런데 전쟁은 끝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독립은 안 된 거야. 네? 독립전쟁을 이기면 독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국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맺어야 독립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파리에서 만나 몇 달 동안 협상을 했어. 그동안 워싱턴 장군은 여전히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민지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장군,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 내가? 예, 이제 영국의 왕은 저희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도 왕이 있어야죠. 사령관님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강한 우리 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주십시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대는 힘도 막강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지. 그러나 워싱턴은 불같이 화를 냈어.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그 힘든 전쟁을 치렀냔 말이야.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닌가? 대체 독립을 한 이유가 뭐야? 왕이라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군사들이 도와준대도 워싱턴은 거절을 했지. 그리고 몇 달 뒤 영국은 미국과 파리에서 조약을 맺고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했어. 그러자 워싱턴은 바로 대륙 회의를 찾아갔지. 여러분, 조지 워싱턴 사령관입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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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그러더니 칼을 의장석에 턱 올려놓는 거야. 뭡니까? 나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이 끝났으므로 이 칼을 반납하고 대륙군 총사령관직에서 사퇴하겠소. 아니, 그게 이게 무슨 소? 이게 무슨 소? 워싱턴은 대륙회의에 가서 무엇을 반납했을까요? 칼! 네, 맞습니다. 야! 사령군의 칼은 군대를 지휘할 자격을 갖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을 돌려준다는 건 아무런 권력을 갖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워싱턴! 독립군 사령관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워싱턴은 고향인 버지니아의 농장으로 내려갑니다. 우와, 멋지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주사위 굴려주세요. 이번엔 내가. 우와! 우와! 우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세계 최초? 정치 제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 뭐가요? 자, 들어봐. 우리 미국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아야 하잖아. 지도자가 세 명은 돼야 해요. 한 명이면 왕이지. 나라에 급한 일이 생길 때 세 명 다 의견이 다 다르면 빨리 결정을 못 하잖아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그럼 왕이랑 뭐가 달라요? 워싱턴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었어. 자, 진정들 하시고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의장님도 의견을 내보시죠. 난 의장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걸로 하겠소. 일단 지도자는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뽑읍시다. 어허, 그럼 투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 주 대표가 뽑는 걸로 합시다. 석 달 동안의 긴 회의 끝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기로 했어.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한 명 뽑고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 법을 판결하는 대법원이 서로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하는 삼권 분립을 시행하기로 해. 그리고 1년 뒤 세계 최초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국민이 투표로 왕을 뽑다니. 그러니까. 왕이라뇨? 대통령이죠. 야, 옷도 우리 집처럼 입었네요. 그러니까. 왕이랑은 달라요. 임기도 4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대통령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어. 사실 조지 워싱턴도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 모두가 대통령제는 처음이었으니까. 나도 대통령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왕이 아니니까 너무 근엄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 먼저 나라의 빚부터 갚아야겠군. 그러면서도 워싱턴은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4년 뒤 또 한 번 대통령에 당선이 돼. 워싱턴! 워싱턴! 너무 일 잘하셔. 아유, 이렇게 잘할 거면 두 번 말고 평생을 쭉 했으면 좋겠네, 그냥. 쭉요. 그렇게 왕처럼 평생 대통령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지. 이 국민들도 원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에 출마하시는 게. 그렇게 한 사람이 쭉 대통령을 하면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국민들의 뜻인데.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을 그만두기 6개월 전! 대통령이 뭘 발표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나온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더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미국에는 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감동이야.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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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 정답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조지 워싱턴은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 이때까지 그럼 대통령이 없었구나. 우리 미국이 처음으로 만든 거야. 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이 열렸다! 얘들아, 할게! 안녕히 가세요! 재밌었다! 아, 여기!
조심해 강님. 아유 저쪽이 저쪽. 자 오늘은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우와 대통령을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구나. 어 그런가 봐. 영기라 승환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피자 사왔다. 피자 먹자. 피자? 우와 어디 먹을 거야? 영기 같이 가. 싫어. 같이 가. 아 정말. 시간을 달려 알게 된 조지 워싱턴 이야기.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지 워싱턴은 전쟁이 끝난 뒤 군사권을 스스로 내려놓는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은 선거를 통해 뽑힌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친구들 안녕!